경기도 지사 선거에서 부천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8이라고 붙인 것은 사례 8번째다 그 이야기입니다. 앞에서 일곱 개뭐 성남시 분당구, 수정구, 중원구 뭐또 수원시 권선구 영통구 장안구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으시면은 그럼 공병호 TV를 들어와서 보시게 되면은 그 콘텐츠들이 아마 어제 다 나갔을 겁니다. 부천시 사례를 여러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죠. 경기도지사 부천시에는 부천시에 속하는 10개의 동에서 모두 다 민주당이 승리를 합니다. 사전투표에서 승리를 한다는 이야기는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 득표 득표일이 항상 플러스 값을 유지한다는 겁니다. 이것도 일단 이상하지 않습니까? 열 군데 모두 다 민주당이 다 승리를 합니다. 확률적으로 이야기하면, 열 개의 동전을 던져가지고, 모두 앞면이 나오거나 뒷면이 나올 확률입니다. 그러니까 숫자로 계산해 보면, 2분의 1의 10성, 2분의 1을 열개 곱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고, 그래프를 여러분 한번 딱 이렇게 보면은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입니다 이게 여러분 부정선거가 없으면은 사전투표 조작을 하지 않으면은 이 값이 원칙적으로 0입니다. 0. 제로 값이 돼야 됩니다. 근데 부정선거를 해가지고 특정 후보의 표를 꽂아주면은 표를 뭡니까? 받는 측은 플러스 값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빼앗기는 측은 항상 마이너스 값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차이 값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경기도 부천시 경기도지사 선거를 보시게 되면 일단 이 그림만으로 이상합니다. 아, 이 사람들이 무슨 장난질을 했구나. 더불어민주당의 김동령 후보는 항상 사, 관내 사전투표 투표율이 당일 투표 투표율보다도 큽니다. 예. 이렇게 모든 게열개 동에서 열개 동에서 모두 플러스 값이 나오기가 불가능합니다, 거의. 그럼 열개 동에서 왜 항상 플러스 값이 나오냐? 그것은 쉽게 이해가 됩니다. 조작을 어떻게 하는 거 아니까 한 가지로 그냥 조작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값을 조작하는 것이 아니고 김은혜 후보가 오정동에서 여러분들 김은혜 후보가 오정동에서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의 10%를 빼앗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김은혜 후보가 두 번째 선곡동에서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의 10%를 훔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별로 조작을 하기 때문에 항상 민주당은 이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동별로 조작을 해가지고 사전 득표수를 더해주기 때문에 늘 사전 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 득표 득표일이 모든 동에서 플러스 값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동 레벨에서 다 조작을 하는 겁니다. 동 레벨에서 전체 하나를 가지고 여러분들 예를 들면은 부천시 전체 총 사전투표 득표수 김원혜의 사전투표 득표 10%를 조작하는 것이 아니고 동별로 김원혜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를 10%씩 빼앗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그냥 다 플러스 값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는 이런 이그러니 직관적으로 이 같은 딱 그래프만 보더라도 아이 사람들이 사전투표를 조작을 했구나. 김원혜 후보 표를 빼앗아가지고, 김동령 후보한테 밀어줬구나. 여러분들, 이렇게 딱 우리가 이제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은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표를 몇 표나 훔쳤냐? 이렇게 더한 단계 더 진입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들, 중앙선거관리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발표합니다. 후보자별 득표수가 위에 있고, 그 다음에 거소투표, 관외 사전 투표, 그다음에 관내 사전투표, 그 다음에 관내 사전투표, 당일 투표, 관내, 동별로 관내 사전투표가 쫙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관, 관외 사전투표, 우편투표는 전체 값에서 조작을 10% 돼가지고 그냥 빼앗습니다. 그런데 관내 사전투표는 동마다 빼앗는 겁니다. 심곡동에서 김은혜가 받은 김은혜가 받은 3,454표 가운데 10%를 빼앗고 그다음에 부천동에서 김은혜가 받은 4,866% 10%를 빼앗고 그다음에 중동 여러분들 김은혜가 받은 2,481표에서 여러분 10%를 빼앗고 여러분, 이렇게 빼앗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는 저한테 이렇게 궁금함을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아니, 공박사님, 그런데 말씀이죠. 질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질문이 뭔가 하니까, 아니, 무슨 뭐, 신출 기묘한 재주를 가진 것도 아닌데, 그걸 어떻게 10% 빼앗았는지, 강용숙 후반께는 어떻게 50%를 빼앗았는지, 어떻게 정의당 후반께는 30%를 빼앗았는지,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게 궁금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거나 질문을 하고 싶으신 분이 계실 겁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부천시, 경기도 지사와 관련된 부천시민들의 이름들 선거결과를 이렇게 데이터로 발표를 합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왼쪽처럼. 그럼 어마어마한 데이터입니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인지 능력을 가지고는 그 데이터에 무슨 특별한 것이 숨어 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부천 시민들이 만들어낸 선거 결과는 자연수가 아닙니다. 투표자들이 던진 그런 자연수는 규칙적인 관계를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습니까? 부천 시민들이 여러분들, 사전투표의 선거결과는 시민들이 결정한 것이 아니고 프로그램이 결정했다고 말씀을 하셨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숫자가 어마어마한 산더미 같은 부천 시민들의 사전투표 선거결과 후보별 득표수가 있는데 그 후보별 득표수가 어마어마하지만 여러분, 그 뒤에 살짝 뭐가 숨어 있습니까? 후보별 득표수를 만들어내는 조작공식, 조작공장, 조작 공장이 있는 겁니다. 그 조작 공장은 프로그램화 되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숫자가 만들어진 것이 바로 여러분 앞에 있는 중앙선거관련회가 발표한 바로 부천 시민들의 사전투표 선거 데이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위 데이터 분석가들은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그 선거 데이터를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이 선거 데이터를 가장 잘 포착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소위 일종의 방정식을 찾아내는 겁니다. 역으로 선거 데이터를 분석해 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딱 찾아보니까 여러분들 뭐가 나왔는가 하니까 바로 김은혜 10%를 빼앗고 정의당 후보 함께 30%를 빼앗고 강용수 후보 함께 50%를 빼앗는. 그 공식을 갖고 여러분들 숫자를 만들었다는 것을 찾아내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조작 프로그램의 발견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예. 그걸 찾아낸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검증하는 방법도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숨어 있는 소위 선거 조작 기술자들과 전산에 관계됐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관련자들이 꼭 숨기고 싶어 했던 거 절대로 밖에 공개하고 싶지 않았던 바로 소위 사전투표 후보별 득표수를 만들어내는 공장 조작 프로그램을 역으로 이런 추적해가지고 찾아낸 겁니다. 역으로. 예. 여러분, 그 결과를 여러분들의 보고를 드리겠는데, 이것은 제가 직접 한게 아니고, 바로 제야 전문가분이 날밤을 세워가지고 부천시 사례하고 지금 전 경기도 사례는 다 마쳤습니다. 경기도 사례를 마쳤기 때문에 이제 내일 모레 같으면은 예, 총몇 표를 정확하게 훔쳐갔는지가 다 나올 겁니다. 그래서 강용석 후보가 이번에 좀 나서야 됩니다. 예, 자기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왕 나섰으니까 이 문제를 조작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뭔가 지도자를 뽑는 일을 7년, 8년째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6년째 했으면 그만 된 거죠. 네. 여러분 보시죠. 자, 그러면은 이 표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 사람들은 여러분들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은 경기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10, 30, 50 규칙을 적용했습니다. 10%를 김원희 한께서 빼앗고 황순식 한께 30%를 빼앗고 강용수 한께50% 도합 90%를 빼앗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용수 후보는 자기가 받은 사전투표에서 받은 표수의 절반을 누가 함께 갖다 바쳤습니까? 김동령 민주당 후보한테 바친 겁니다. 여러분, 그 표수가, 예를 보시죠. 김은혜 후보는 부천시에서 사전투표에서 득표수가 58,555표입니다. 그럼 그 10%가 여러분, 얼마입니까? 5,855.5입니다. 0.5는 반올림해가지고 5,856표를 빼앗는 겁니다. 황순식 후보는 30%를 빼앗고 강용수 후보는 50%를 빼앗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표수가 더해보게 되면 6,603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김동영 후보가 6,603표를 그냥 그대로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사전투표특별 빼기 당일투표특별이 동별로 다 플러스값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대신에 김은혜와 황순식과 광용숙은 다 이름들 빼앗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투표특별 빼기 당일투표특별이 항상 마이너스값을 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김동룡 후보는 실제로는 뭡니까? 49%를 득표했는데 선관위 발표 자료를 보면 54% 사전투표 득표율이 발표됩니다. 김은혜 후보는 실질적으로는 47%를 득표했는데 선관위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김은혜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은 43%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빼앗아간 것이 그러니까 이미 중앙선거관리회가 발표한 사전투표 득표수에는 조작된 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중앙승관련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볼수 있는 사전투표 후보별 투표소는 다 가짜라는 겁니다. 언제부터? 2017년부터 그 가짜를 가지고 뭡니까 당락을 결정해 온 겁니다. 그 73,833표. 라고 발표했는데 이 안에는 조작된 6600 세표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빼게 되면 뭡니까 예상 득표수 진짜 득표수 추정치가 나오는 것이죠 73833표에서 6600셰표를 빼면 67231표가 진짜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선거를 그냥 다 뭡니까 만진 겁니다. 예. 이런 짓을 뭡니까? 2017년부터 해온 겁니다.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이 찍소리 못하는 겁니다. 선관위가 조사권도 갖고 있고 예. 그냥 쿡 찍어가지고 다음번 선거에서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다 빌빌빌빌 다 조심조심 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 이렇게 이러면 대한민국이 국민의 나라가 아니고 제 눈에는 그냥 선관위의 나라가 돼버린 겁니다. 예. 괴물이 돼버린 겁니다. 괴물이, 예. 자, 여러분 보시죠. 그러면은, 최종 결과가 뭐냐? 여러분, 이렇게 최종 결과가 나옵니다. 여러분, 1번, 2번, 3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입니다. 가짜입니다. 4번, 5번, 6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전투표 조작값을 다 수정해가지고 구한 진짜입니다. 여러분들, 두 개를 나누가 한번 보겠습니다. 1번 2번 3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된 자료에서 3번 하단에 있는 것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별 당락을 결정한 최종 득표수입니다. 김동령 18만 2077표 김은혜 15만 4865표 정의당 항순식 2733표 강용석 2824표 이렇게 딱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값은 선관위가 발표한 이 자료는 바로 조작된 것이다. 왜 조작됐냐? 1번인 바로 사전투표 후보별 득표수가 조작됐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조작 프로그램을 찾아 냈기 때문에 김은혜가 빼앗긴 10%, 정의당 후보가 빼앗긴 30%, 무소속의 강용수 후보가 빼앗긴 50%를 동별로 다 복원시켜가지고 빼앗기지 않는 상태로 만들어서 여러분들 진짜 사전투표 득표수를 구한 것이 4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1번하고 4번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짜는, 김동령은 가짜가 7만 3천인데 진짜가 6만 7천 밖에 안 되는 겁니다. 뻥튀기를 한 거죠. 김원희는 가짜가 5만 8천인데 진짜를 구해 보니까 6만 4천입니다. 황순식은 뭐죠? 예. 가짜가 995표인데 진짜를 구해 보니까 1294표가 나온 겁니다. 강용선 897표가 가짜입니다. 승관이 발표 자료가 진짜를 구해 보니까 1346표를 사전 투표에서 득표한 겁니다. 5번은 중앙선관위회 발표한 당일 득표수입니다. 4번 5번을 더하게 되면 여러분 바로 마지막에 있는 것이 진짜 득표수입니다. 추정치입니다. 그러니까, 18만 2천 대 15만 4천으로 김은희가 졌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대충, 뭐, 얼마 정도, 나중에 나오겠지만, 그런데 훨씬 더 패배한 표 격차가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만 5천 표자이로 줄어드는 겁니다. 진짜를 구해보니까, 17만 5천 대 16만 표로 패배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자,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 굉장히 깊게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될 것은 1번, 2번 자료입니다. 이런 김동령 후보는 김동령 후보는 이저 득표율이 51%였습니다. 당일 득표율이 근데 사전 득표율이 54%입니다. 3% 정도 큽니다. 뭐이 오차 범위 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큰 격차가 생기는 겁니다. 진짜하고 가짜가 진짜인 당일 득표율과 가짜인 사전 득표율이 그런데 밑을 안 보시기 바랍니다. 4번5번을 보시게 되면은 예, 이 오차가 당일 득표율 51%, 사전 득표율 49%, 1.8%밖에 안 되죠. 확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는 어 조작 프로그램을 찾아내 가지고 구체적으로 후보별 진짜 득표수도 찾아낼 수 있고. 얼마만큼 표를 훔쳐 갔는지도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다. 이 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조작을 하고 나게 되면 반드시 흔적이 남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늘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선거 데이터가 발표가 되게 되면은 전산 조작을 하게 되면은 선거 데이터가 발표가 되면 반드시 발각이 됩니다. 예. 대법관들이 이런 것을 다 덮고 쓸수 있고. 우리 사회가 이런 것을 다 덮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요리를 지방선거는 모두 다 사전투표를 조작한 겁니다. 법적으로 뭔지, 대법관들이 너무나 많이 오염됐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너무나 많이 오염됐기 때문에, 검사들이 너무나 많이 오염됐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판단하고 어떤 주장을 펼치든 관계없이, 저는 60대 초반의 남자로서, 정직하게 살아온한 시민으로서, 학자적 양식을 갖고 여러들 일생을 살아온 사람으로서 제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유리를 대한민국의 지방선거는 광역단체장, 기초자치단체장, 광역시의회 교육감 선거 모두가 다 부정선거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 부정선거도 엄청난 부정선거를 한 겁니다. 뭘 통해서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후보별 사전 투표 득표수를 만들어 낸 겁니다. 사행감입니다, 한마디로. 대법관들이 뭐라고 이렇게 결정 내리든 간에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침묵하든지 간에 저는 제 양심을 걸고 제 일생을 걸고 제가 내릴 수 있는 판단은 대한민국의 요리를 지방 선거는 총체적 부정 선거였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3구 대선은 총체적 부정선거였습니다. 대한민국의 4.15 총선은 이런 총체적 부정선거였습니다. 2018년 6월 13일 대한민국 지붕선거는 총체적 부정선거였습니다. 2017년 또 5구 대선은 총체적 부정선거였습니다. 그 전에 부정선거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지만 저는 그것은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제가 숫자를 가지고 직접 검증을 한 것이 바로 2017년부터 2022년 도 6월 1일 지방선거까지입니다. 이거는 그냥 그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간에, 그들이 양심을 팔아먹든지, 그들이 이익을 위해가 침묵하든지 관계없이, 저는 제가 한 인간으로서 나는 짐승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금수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부정성를 저지르고. 장관으로 승진을 하고 대통령은 침묵하고 국회의원은 깔아뭉개고 대법관들은 뭡니까 생야단을 피우고 밝히지 않기 위해서 예.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도 저는 그 문제를 분명하게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이야기 드립니다